오늘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2차 엽순 제거를 하였습니다.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면 엽순 제거의 장단점을 논하는 여러 인터넷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도 한번 해주나 해주지 않으나 거의 똑같다는 주장들이 또 있는 반면에 엽순을 제거해주게 되면 상당히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. 그러나 저도 제거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도 하루 종일 엽순 제거를 하였습니다. 다시 한 일주일 정도 좀 있다가 모두싹을 방제하고자 합니다. 모두싹을 방제를 하였더니 옥수수가 굉장히 옷자람이 굉장히 좋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작업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. 이 분야가 가장 먼저 심어졌던 곳이고요. 차츰차츰 가다 보면 옥수수가 조금 덜 자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심은 일자와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난번에도 언급하였지만 중간중간 한 골마다 작년에 심었던 들깨때를 흙골에다가 이랑에다가 깔아줘서 습기 보존이라든가 풀 나는 것들을 좀 방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잘 자라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